수용소에서의 여러 인간 군상. 이제 수감자들이 보인 심리적 반응의 세 번째 단계, 즉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 대해 설명할 차례가 됐다. 하지만 그 전에 정신의학자들이 자주 받는 질문, 특히 개인적 체험을 통해 수용소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신의학자들이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그것은 수용소 감시병들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 수용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수용소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다. 이 질문에 상세한 대답을 하기 전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감시병 중에는 사디스트, 정신의학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순수한 사디스트가 있었다. 둘째, 이 사디스트들은 아주 잔인한 감시병이 필요한 경우에 선발됐다. 비록 몇 분 동안이지만 작업장의 작은 가지와 나무토막으로 불을 지핀 따뜻한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감독 중에는 우리가 누리는 이런 안락함을 빼앗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 우리에게 불을 쬐지 못하게 하고 난로를 띄웠고 그토록 사랑스러운 불씨를 눈 속으로 던질 때 그들의 얼굴에서 생생한 쾌감의 빛을 읽을 수 있었다. 만약 나치 대원이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자. 그런데 감독 중에는 이런 일에 아주 열정을 갖는 사람, 과학적인 고문에 아주 정통해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그 수감자는 불행하게도 바로 그 사람에게 보내진다. 셋째, 대다수 감시병들은 감정이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몇 년 동안 수용소에서 점점 심해지는 야만적 행위를 보면서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도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과학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다. 넷째, 감시병 중에도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둘 필요가 있다. 내가 갇혔던 수용소 소장도 그런 사람이었다. 수용소가 해방된 후 이 사람이 인근 마을에 있는 상점에서 수감자에게 줄 약을 사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에 수용소 고창 관리인은 그 자신이 수감자임에도 그 어떤 나치 대원들보다 지독했다. 그는 아주 사소한 것을 핑계 삼아 수감자들을 때렸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수용소장은 우리에게 손 한 번 댄 적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수감자였는지 혹은 감시병이었는지 하는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의 자의심은 모든 집단,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계선이 서로 겹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사, 저 사람들은 악마라고 부르면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수용소에서 그렇게 나쁜 영향을 받았음에도 수감자들을 친절하게 대했던 감시병이나 감독은 대단한 인간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같은 동료 수감자를 괴롭힌 사람의 비열함은 정말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물론 수감자들은 특별히 고약하게 굴었던 몇몇 사람들을 성격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감시병으로부터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받았을 경우에는 깊이 감동했다. 나는 어느 날 감독이 은밀히 불러 빵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침에 배급받은 빵을 아껴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나를 눈물로 감동시킨 빵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러면서 나에게 인간적인 그 무엇도 함께 주었다. 그것은 따뜻한 말과 눈길이었다. 이것을 통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으며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부류와
미천한 인격을 가진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그들은 사회 모든 집단에 있다. 착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 혹은 악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순전히 한 부류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집단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수용소 감시병 중에도 가끔씩은 좋은 사람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인간의 영혼을 파헤치고 그 영혼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간성에서도 성과 악의 혼합이라는 인간 본연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모든 인간을 관통하는 성과 악을 구별하는 단층은 아주 심오한 곳까지 이르러 인간성의 바닥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강제 수용소라는 곳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방의 체험.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의 정신의학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됐다. 풀려난 사람들의 심리이다. 해방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극도로 긴장했던 며칠이 지난 후 수용소 정문 위에 흰 깃발이 펄럭였던 그날 아침의 경험담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겠다. 정신적 흥분 상태에 이어 전체적인 긴장 이완 상태가 찾아왔다. 그러나 우리가 미친 듯이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피곤한 발걸음으로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수용소 정문으로 걸어갔다. 조금씩 사방을 둘러보고 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과감하게 수용소 밖으로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겨보았다. 우리에게 고함을 치며 명령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피하려고 자맥질하는 오리처럼 몸을 움츠릴 필요도 없었다. 세상에, 감시병들이 우리에게 담배를 권하고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재빠르게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천히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걸었다. 곧 다리가 아프고 구부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절뚝거리며 걸었다. 자유인의 눈으로 그전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수용소 주위를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유. 우리는 스스로 몇 번이나 이 단어를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입에 올렸는지 이제는 그것이 의미를 잃고 말았다. 현실이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자유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드디어 꽃이 만발한 초원에 이르렀다. 꽃이 만발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처음으로 불꽃 튀기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낀 것은 꼬리에 여러 가지 색깔의 깃털을 단 수탉을 보았을 때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막사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물었다. 말해보게, 자네 오늘 기뻤나? 우리 모두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니야. 우리는 글자 그대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앞으로 천천히 그것을 다시 배워야만 했다. 이렇게 갇혀 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이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꿈에서 사기를 당해왔던가. 자유의 날이 와서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고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아내를 포옹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꿈. 그런 꿈을 꾸었다. 오히려 너무나 자주 꾼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자유의 날을 맞은 그 꿈도 끝이 나고 만다. 이제 그 꿈이 지금 실현됐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꿈을 믿을 수 있을까? 육체는 마음보다 거부감이 적은 법이다. 육체는 처음부터 새롭게 얻은 이 자유를 잘 활용했다. 드디어 우리 육체가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한 것이다.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우리는 먹었다. 한 사람이 먹어치우는 음식의 양이 심히 놀라웠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웃에 있는 친절한 농부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는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커피까지 마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혀를 풀리게 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또 했다. 몇 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중압감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알았을 것이다. 그에게 말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심한 중압감을 겪은 사람이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혀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도 함께 풀리는 데에는 여러 날이 걸렸다. 그런 다음에는 감정이 그것을 억압하고 있던 기이한 속박으로부터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자유를 찾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수용소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가려고 꽃이 만발한 들판을 지나 시골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랐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주변 몇 마일 안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드넓은 대지와 하늘, 종달새의 환호,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만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내 자신은 물론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단 한 가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나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갔다. 해방 이후 나타난 현상들.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견뎌야 했던 극도의 정신적 긴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아무런 장애 없이 순탄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에게 더 이상 정신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심한 정신적 압박을 그렇게 오랜 시간 받았던 사람에게는 자유를 얻은 후에도 그전과 똑같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정신적 억압 상태에서 갑자기 벗어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위험은 정신위생학적 의미에서 일종의 잠수병과 같은 것이다. 깊은 물속에서 일하던 잠수부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올 때 가장 위험한 것처럼 엄청난 정신적 억압을 받다가 갑자기 풀려난 사람은 도덕적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이런 심리적 단계에서 원색적인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야만성의 영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이 자유를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억압받는 쪽이 아니라 억압하는 쪽이 됐다는 것뿐이다. 그들은 이제 폭력과 불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자행하는 가해자가 된다. 그들은 자기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이런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서 자주 발생한다. 어느 날 나는 다른 친구와 함께 들을 가로질러 수용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이 나타났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친구가 내 팔을 잡고 밭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더듬거리면서 어린 농작물을 짓밟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짜증을 냈다.
화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런 말 하지 말게. 그만큼 빼앗았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내 아내와 아이는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곳으로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자네는 내가 귀리 몇 포기 밟는다고 뭐라고 하다니.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평범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옳지 못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들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이런 진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귀리 수천 포기를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한 친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른손 주먹을 내 코밑에 갖다 대며 이렇게 소리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내가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면 내 손을 잘라버릴 거야.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을 한 친구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용소에서나 그 후에도 나의 가장 친한 동료였다. 비통과 환멸. 정신적 억압에서 갑자기 풀려났을 때 도덕적 결함을 보이는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겪게 되는 비통함과 환멸이다. 비통함은 그가 살던 마을로 돌아왔을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그저 어깨를 으쓱하거나 상투적인 인사치레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점점 비통해지면서 자기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겪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거의 모든 곳에서 거의 똑같은 말을 듣는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어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일까? 환멸을 경험하는 것은 이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여기서 그가 환멸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토록 잔인해 보이는 운명 그 자체이다. 몇 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의 절대적인 한계까지 가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시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련에는 끝이 없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을 더 혹독하게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가 앞에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용기를 주려면 그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삶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고 사람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렇지만 정작 자유를 얻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슬프다. 수용소에서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용기를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요. 슬프다. 마침내 자유가 실현됐을 때 모든 것이 자기가 꿈꿔오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요. 어쩌면 그는 전차를 타고 몇 년 동안 마음속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꿈속에서 수천 번 되풀이됐던 것처럼 배를 눌렀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어야 할 그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 세상에 나가도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시련을 보상해 줄 만한 속세의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당시 우리가 바라던 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행복을 바라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우리가 겪는 시련과 희생과 죽음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행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적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환멸 현상은 극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며 나 같은 정신과 의사도 도와주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그때를 돌아보며 자기가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2부 로고세라피의 기본 개념. 내 자전적인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로부터 내가 주장하는 정신치료법 이론을 보다 충분히, 보다 직접적인 설명을 곁들여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초판에 로고세라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했는지 그 이후에도 좀 더 폭넓게 취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따라서 이번 판에서는 내용을 완전히 새로 써서 설명을 상당히 보충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모두 20권에 이르는 독일어판에 들어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작은 분량의 지면에 압축해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언젠가 빈에 있는 내 진료소를 찾았던 한 미국인 의사가 생각난다. 선생님은 정신분석가신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신분석가가 아니라 정신치료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은 어느 학파에 속하십니까? 제가 직접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로고세라피라고 하죠. 로고세라피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정신분석과 로고세라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는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나는 일단 수긍하는 대답을 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그 전에 먼저 선생께서 정신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정신분석을 하는 동안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의사에게 때로는 하기 거북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즉흥적으로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로고세라피를 받는 동안 환자는 똑바로 앉아서 의사로부터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농담조로 한 말이지 로고세라피의 요점을 설명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분석과 비교해 볼 때 로고세라피가 덜 회고적이고 자기 성찰을 덜 요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했다. 로고세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말하자면 미래의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다. 동시에 로고세라피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와 피드백 기제를 약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정신질환 환자에게 전형적인 자기 집중 증상이 발생하고 심화되는 것을 막는다. 물론 이런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로고세라피에서는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도와주는 것이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제 내가 만든 이 이론에 왜 로고세라피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얘기하겠다. 로고스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로고세라피 혹은 다른 학자들이 빈 제3정신의학파로 부르는 이 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인간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로고세라피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의 원초적 동력으로 본다. 내가 로고세라피를 프로이트 학파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쾌락의 원칙이나 아드리안 학파에서 우월하려는 욕구로 부르는 권력의 추구와 대비시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인간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본능적인 욕구를 2차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는 유일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반드시 그 사람이 실현시켜야 하고
또 그 사람만이 실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자신의 의지를 충족시킨다는 의의를 갖게 된다. 어떤 학자들은 의미와 가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나 반사작용, 그리고 승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내 경우를 얘기하자면 나는 단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위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반사작용을 위해 죽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심지어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89%의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살아야 할 의미를 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중 61%는 자기 삶에 기꺼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과 어떤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후 나는 빈에 있는 내 진료소에서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종류의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불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이 48개 대학 7,9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예비 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설문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 16%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78%는 첫 번째 목표가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마음속에 숨겨진 내적 갈등을 감추려고 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는 그 거짓 가치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면을 벗겨내야만 한다. 하지만 가면을 벗기는 작업도 인간의 진정하고 순수한 욕구, 즉 자기 삶의 소망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만나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 만약 그때 중단하지 않으면 가면 벗기기를 하는 심리학자가 실제로 벗기는 것은 그 자신의 숨겨진 동기, 즉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순수한 것,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일 뿐이다. 실존적 좌절.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 의지도 좌절당할 수 있다. 이것을 로고세라피에서는 실존적 좌절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단어는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첫째, 존재 그 자체, 즉 인간 특유의 존재 방식. 둘째, 존재의 의미. 셋째, 각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 즉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실존적 좌절 역시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그동안 시민성 노이로제라고 했지만 로고세라피에서는 이것을 누제닉 노이로제라고 부른다. 누제닉 노이로제는 병의 원인을 심리적인 것에 두지 않고 인간 실존의 정신론적 차원에 둔다. 이것이 인간 고유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로고세라피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누제닉 노이로제. 누제닉 노이로제는 욕구와 본능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다. 그 원인 중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누제닉 노이로제의 경우 로고세라피가 일반적인 심리요법보다 더 적절하고 완전한 치료법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치료법은 인간 고유 영역으로 과감하게 들어간다. 이제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이 빈에 있는 내 진료소를 찾았다. 5년 전부터 뉴욕에서 받아온 정신분석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에게 왜 분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처음 어떤 이유로 분석을 받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그 결과 환자가 자기 직업에 불만이 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뉴욕의 분석가는 그에게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또 했다고 한다. 그의 상관들과 미국 정부는 단지 아버지의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직업에 대한 불만은 그가 아버지에게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증오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분석을 받는 동안 환자는 이런 분석가의 해석을 점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마침내 상징과 표상의 나무로 가려진 숲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몇 번 상담해 본 결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직업에 의해 좌절됐으며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밝혀졌다.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최근에 그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 찾은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사람의 경우 내가 정말로 신경질환 환자로 치료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에게는 정신요법은 물론 로고세라피 치료법을 실행해야 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실제로 그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다 신경질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고통 역시 모두 다 병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고통이 실존적 좌절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그것을 신경질환 증세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성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의심하거나 간에 이런 현상이 병 때문에 생긴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결국 병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나는 단호하게 부정한다. 실존적 좌절 그 자체는 병적인 것도 병원적인 것도 아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절망도 실존적 고민이지 정신질환이 아니다. 후자의 견지에서 전자를 해석하다 보면 의사는 환자의 실존적 절망감을 한움큼의 신경안정제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의 실존적 위기를 통해 그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로고세라피는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그렇게 하려면 환자의 실존 안에 숨겨진 로고스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분석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로고세라피는 정신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로고세라피가 환자에게 어떤 것을 다시 깨우쳐주는 과정에서는 인간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는 본능적 요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존적 현실,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실존의 잠재적 의미까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어떤 종류의 분석이든 심지어 치료 과정에서 정신론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석일지라도 환자가 자기 존재에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로고세라피에서는 인간을 그저 충동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쾌락을 얻거나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드와 자아, 초자아를 절충시키거나 혹은 사회와 환경에 그저 순응하고 적응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된 관심사가 어떤 의미를 성취하는 데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로고세라피는 정신분석과 구별된다.